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오늘 12월 11일입니다. 와플터치 본문 12월 11일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와플터치 12월 11일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모세의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다. 모세는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고 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또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다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돌아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자기들이 왔다는 말을 전하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서 그들의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에 들어갔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자기 장인에게 다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 모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만하고 잔인한 이집트 백성에게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다. 그러고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과 그 밖에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가져오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모세는 사위인 모세는 정성과 예의를 다해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장인과 처자를 뒤에 남겨둔 채 미디안 땅을 떠난 지 근 1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모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아말렉 족속을 쳐부순 사건 등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장인 이드로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장인 이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만하고 잔인한 이집트 백성에게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다. 이제 나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한 뒤 번제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며 식사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 저희 교회가 지난 10월 달에 저저번 달이죠. 12월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저희 공동체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그 10월 예배 중에는 중간에 성도님들의 인터뷰를 짧게 집어넣었었는데요. 특별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백 중에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자체, 그 순간, 그 지금도 힘든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인터뷰 간증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내가 뭘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아도 혹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그러니까 감사하자. 맞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지 라고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그리고 10월 달에 귀한 간증 인터뷰를 해주셨던 성도님들처럼 그분들처럼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거잖아요. 정말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삼시세끼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또 장인 이드로의 관계처럼 내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들어주는 사람의 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친구, 내가 감사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서로의 나눔이 풍성한, 그로 인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내 삶 속에 베푸신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삶 속에 작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또 친구와 또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나눔, 서로의 감사가 풍성하여서 그로 인해 성숙해져 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아쉬움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귀한 것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